돌쌈아 뭐해? 이곳은 경남의 철물점. 치즈 고양이 네 마리가 아니 다섯 마리 아니 여섯 마리가 살고 있다. 고양이가 왜 이렇게 많냐고? 그건 다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. 이미 너무 많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한다. 새끼 고양이들이 태어나자마자 4시간은 빠르게 흐르기 시작했다. 고양이들이 너무 귀여운 탓도 있겠지만 말썽이 이만저만이 아니다. 정말 힘들었다. 그저 뭐 밥이라도 주자 이런 마음으로 키우기 시작했지만 철물점은 고양이들의 놀이천국이자 위험한 물건 천국이었다. 사실 이 이야기는 1년 전 이야기다. 놀랬죠? 지난 1년 동안 나는 새끼 고양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다. 그리고 어미 고양이도 아팠고 병간호하고 매일 청소하고 위험한 물건 치우고 또 원래 키우던 홍이가 아팠고 정신없는 1년을 보냈더니 이제야 이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. 지금 고양이들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해피엔딩이다. 나는 지금 침대 위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 고양이들을 보면서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다. 이젠 고양이들이 아프지 않다. 요거는 물락한다 해. 코코코 입 벌린다. 코코코코코 그거를 말해.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. 아이고. 코코해다 사람. 호이 코코하자 언나. 호이 이리 와. 코코하자 언나. 앞으로도 우리들이 만들 이야기가 결국엔 해피엔딩이길 바라며. 또 한 마리는.